임신 테스트 시약은 아침 첫 소변으로 해보셔야 제일 정확해요. 두줄이 나오면 임신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시죠? 긴가 아닌가? 아, 미치겠네. 혹시 임신 맞으면 어떡하지? 효주 씨 어느 호텔 먹는다고 했죠? 점심 같이 할래요?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. 이모님은 또 왜 날 보자는 거지?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? 그 싸가지 알면 난리 날 텐데. 애 가졌으면 나으면 되는 거고, 이모님이 만나서 어제처럼 웃기만 하면 되는 거지. 별일이 있겠냐? 응? 네. 효주 씨 먼저 와 있었네. 아유, 제가 좀 이래요. 아유, 우찬 씨가 저 이러는 거 보고 많이 구박했었는데. 나도 이런 실수 잘해요. 괜찮으니까 앉아요. 예. 어제는 효주에 대해 더 말씀 없으시대? 일단 한 내일까지만 이대로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싶다. 아이, 거짓말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? 노인네 생떼 쓰니까 하는 수 없이 억지 상황 만든 거지. 일단 2, 3개월 미친 듯이 일만 하련다. 제대로 일만 해내면 그땐 아버지도 날 인정하시겠지. 그땐 다 말씀드릴 거야. 그런데 효주, 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드리고 가야 하지 않나? 그거야 전화로 하고 가면 되지. 그 아슬아슬한 생쇼를 나더러 또 하라고? 가자. 응? 요리 관련 프로들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좀 보여달라며. 그럼 본격적으로 활동 개시해볼까? 가자고. 그래. 어제도 잘 못 먹는 것 같은데 어디 몸이 안 좋아요? 아, 아니에요. 아직도 속이 안 좋아요? 아유, 저런. 그럼 괜히 같이 식사하자 그랬네. 아우, 아니에요. 저 오렌지 좀 씹으니까 속이 좀 가라앉네요. 근데 오늘 절 보자고 하신 건 어? 어. 아, 저기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두 사람 이미 약혼을 했고, 아유, 나이가 들면 궁금한 게 많아져서 이제, 어제는 우찬이 아빠도 계시고 해서 어려운 자리였지만 오늘은 여자들끼리니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? 예? 같은 여자니까 편하게 생각하고, 저 여러 정황상 여자의 직감으로 그냥 효주 씨가 말 꺼내기가 정말 쉽지 않네. 잘못 말했다가 나만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이 문제는 전적으로 효주 씨한테 달린 일이라 내가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아, 예. 저기 잠시만 화장실 좀.
누가 싸가지 아니랄까 봐 필요할 때 꼭 없어요 그냥. 그나저나 저 여자가 다 알고 묻는 거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? 어? 아, 몰라 몰라. 그냥 확 토껴? 오래 걸리네.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 아까 어디까지 말씀하셨죠? 아, 그거? 아, 그래. 나도 성격이 궁금한 걸 꽁 하고 속에 담아두는 성격은 못 돼서. 그러니까 그냥 노파심에 묻는다 생각하고 기면 기다, 아니면 아니다. 솔직하게 말해줘요. 아,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? 네? 정말요? 아, 프랑스에서요? 아, 예. 제가 글로 곧 가보겠습니다. 예. 살루이. 뭐야? 5분에 전화 걸라고 시키다니 뭔 소리야? 자다 말고 내 방에 뛰쳐 들어오질 않나? 돌았나? 누군데? 있어. 거기처럼 앞뒤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여자. 아, 이모님, 일을 어쩌죠? 얘기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. 하는 수 없지. 그쪽 일이 바쁜데. 먼저 가요. 우리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또 하지 뭐. 예, 저 그럼. 이상해. 분명히 뭔가 숨긴 게 있어. 다음은 무슨? 기차 뒤에 프랑스로 가면 그만이지. 아, 나온 사체 나도 몰라. 절대로 되라 그래. 아, 몰라. 문제 되면 별자라 그래. 핸들! 여기요. 손님, 저 가방을 놔두고 가셨는데요. 여기 투숙객 중에 민효주 씨라고 있죠? 혹시 몇 호실에 묵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. 저희 호텔에는 민효주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방은 없습니다. 어떻게 된 거지? 열어보면 실례일까?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. 임신 진단? 형, 형부. 여기 좀 앉아보세요. 아이고, 왜 이래? 글쎄, 좀 앉아보세요. 저기, 우찬이 결혼 말이에요. 서둘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 앞서가지 마라. 나 아직 걔들 결혼 허락한 적 없어.